자, 그래서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라는 표현도 배웠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Because the webtoon'. 잠깐만 기다려. 안녕해.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Because the webtoon'. Funny? Funny가 뭔 뜻이에요?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 저기 있어. Funny는 웃긴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오케이, 그러면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왜 갑자기 물어요? Is the webtoon funny? 이게 묻는 말입니까? Is it funny?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Is the webtoon funny? Because 빼고 나면 Is the webtoon funny? 이러고 있네요. 그럼 Is it funny? 하고 똑같네요. Is it funny는 물음표 붙이고 싶네요. 아니, 이게 뭐 아니야. Is it funny는 물음표 붙여야 되는데 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한다? Is 그런 거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지금 뭐를 계속 몇 가지 몇번 지적했냐? 두번 지적했어. 첫 번째 funny가 어떤 시인데 비동사 안 넣은 거. 그 다음에 왜 계속 묻는 말을 만듭니까? 왜 is it funny? Because is it funny? Because is it funny? 이러고 있어요 계속. Because it is funny를 해야 되는데.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Is it funny가 아니에요. It is funny죠 당연히.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는지 봅시다. 오케이,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지. 뭐라고요? 오케이. His parents 안만 길어봤어. They, 톨의 뜻은 키큰 어떤 시죠? 있습니까? They are tall. 네, 안녕하세요.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나의 형이 어디서 노는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뭘 써야 될지 정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나의 형이 뭐 한다? 온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 브라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누가? 자, 그래서 플레이 뜻은 뭐고? 놀다니까.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이야? 첫 번째는 be 동사. 아직 또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 am, is, are 들어가는 종류였고, 두 번째, 뭐? 하다시라서 뭐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거? do냐? does냐? 세 번째는 뭐? 양념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my brother play 하면 되냐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나의 형이 논다야? 이거 몇 번째인데 1, 2, 3 중에 2번인데 근데 뭐 play의 뜻이 뭐예요? 놀다니까 두 번째 하다시 들어간 거죠? 아, 이거 언제까지 설명할까? 어? 무슨 마이 브라더 플레이야? 마이 브라더 안 먹이려봤자 뭔데? 힌데 히 플레이야? 어? 뭘 배웠냐? 오케이, 문장 완성.
우리 다 배웠던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배웠던 거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뭐라고요?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러면 여기 안 만져봤자 뭐 대신에 뭐? Your brother 대신에 he. 그래서 이 대답이 뭐였냐? 그는 그 공원에서 놀아요.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원에서 놉니다. 플레이 예, 한별이 오늘은 단어 시험이 엉망진창이었어. 알겠습니까? 뭐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전부 다 쓰기는 나아졌어. 알겠습니까? 근데 네가 아까 전에 컨닝 하는 걸 봤어, 선생님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잘해주세요. He plays puck. 이거는 그냥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 공무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어? 공무원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공원도 아니고 그 공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He plays the... 그렇지. 뭐라고? 그렇죠. He plays at the park. 배웠어 다. 네가 근데 그때 얼마나 뭐야 확실하게 익혔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확실하게 안 익힌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가 지금 몇 분째, 7분째 하고 있는데 몇 문장이 있냐면은, 이제,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섯 문장 막 했어요. 지금 잘하는 친구들은 3분 만에 20문장씩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속도를 내봅시다. 오케이, 너한테 내가 숙제냈던 게 뭐냐면, 드릴 세트 하라 했어요. 드릴 세트. 드릴 세트 하고 있나요? 여기에 문장 익히기라고 써 있는 드릴 세트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라 그랬어. 소리 내서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라는 표현인데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정했나요? 세 번째 녀석이다. 자,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바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부터 하죠. 그래서 he can He can be a doctor. 그렇죠.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He can be a doctor. 그럼 묻는 말.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그렇지. 잘했습니다.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그래서 될수 있다면 Yes. Yes, he can. 될수 없다면 오케이, 속도가 너무 느려.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그것들은 더럽지 않고, 그것들은 깨끗해요. No, they aren't.
그렇죠. They are clean. Okay. 그러면 그것들은 더럽니? 라고 물었겠네요. 그렇죠? 그것들은 더럽니? 별거? 그것들은 더럽니? 그렇죠? Are they이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Are they dirty?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자, 민준이는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봐. 혹시 답답하다는 얘기 좀 많이 안 듣나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머뭇거림 좀 없애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채빈이 먼저 하고 민철이 할 거예요.